저는 얼마 전에 하나의 동영상을 보다가 동물의 세계였습니다. 좀 마음이 찡하고 아리아리했습니다. 어미 바둑, 이 바다 거북이가 이제 바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알을 한 200개 정도를 낳습니다. 많이 나오면 200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낳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모래로 다 덮어버리고는 이 어미 바다 거북이는 바닷속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이 동물의 세계, 이 짐승들, 이 본능에 살아가는 이러한 짐승들은 참 매정하지요. 그 다음, 니들 알아서 살아야 된다. 그걸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모래 속에서 부화가 된 이 알이 딱 깨지고 아주 귀여운 요만한 바다 거북이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본능적으로 얘네들도 바닷물을 향해 가는 거죠. 막 이걸 일컬어 death race다. 죽음의 질주다. 왜냐하면 그 바다까지 가는 길에 수많은 천적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다 갈매기입니다. 웬 도시락이 걸어간다 저기 하면서 때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아니, 등껍질이 이 바다 거북이 새끼니까 이제 방금 알에서 깨자마자 지금 나가는 거니까 이 얼마나 얄팍합니까? 톡 찌면은 왜 폭 뚫리는 겁니다. 그럼 그걸 찝고는 던져서 받아 먹고 200마리가 깨가지고 바다로 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잡혀 먹습니다. 물에 들어간 놈들도 안심 못해요. 왜냐면 거기 또 다른 천적, 그루버와 같은 대형 물고기들이 잘했다, 잘 왔다 하면서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의 다 잡혀 먹어요. 200마리가 알을 깨는데 물속에서 나중까지 살아남는 것들은 10마리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10마리 미만. 어미의 도움도 얻지 못하고 혼자 생존의 질주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어떻게 우리 인생하고 이렇게 비슷할까?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줄을 잇지만 정승이 정작 죽으면 문상객 안 온다는 겁니다. 이제는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내가 얻을 것도 없으니 그 정승 죽었는데 갈 일 없다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붙죠. 사업 망해보십시오. 부도 나면 다 떠나갑니다. 형제들도 등을 돌립니다. 힘 있을 때는 사람들이 도움 얻으려고 달라옵니다. 힘 떨어지면 다 떠나가고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고독하게 혼자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통신사들은 뭐 SKT, 뭐 하여튼 LG 뭐 등등의 이런 통신사들은 새해가 되면 꼭 고객들한테 포인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할인 혜택을 받고 물건 살 때도 그렇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의 다 쓰는 사람은 거의 다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다 못 썼습니다. 아무리 쓰려고 해도 이게 다 못 쓰겠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해가 되면 사라져버리는 그 통신 포인트가 액수로 따지면 5천억 원가량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단체에서 아무리 이거 다음 해로 이월시켜달라, 이거 통신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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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도 그렇고 항공 마일리지도 그렇고 정해진 때가 되면 다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가려고는 하지 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당해도 보험을 내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얻어먹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자기의 평생에 걸쳐 깨달은 사실이 바로 그 사실입니다. 야곱은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낳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요셉.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형제들에게는 안 해줬던 채색 옷을 유독 요셉에게 입히고 다 자식들 나가서 밥 메고 양치면서 새카맣게 타도 요셉은 이래서 면제를 시켜주었습니다. 미움을 받게 했지요. 게다가 요셉이 꾼 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 녀석 앞으로 뭔가 될성 싶은 거예요. 더 예쁜 겁니다. 끌어안고 요셉아 요셉아. 그런데 심부름 보낸 요셉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요셉의 갈갈이 찢기고 피 묻은 채색 옷을 가지고 옵니다. 덜컹하죠.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먹혀버리고 말았구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요셉이가 이제는 더 이상 볼 수도 없구나.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다른 아들들의 위로도 받지 않고 거절합니다. 나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서 빨리 요셉을 만나야 돼. 그렇지만 목숨이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셨는데 시간이 흐름과 아울러서 야곱의 마음에 고통과 상처가 점점 아물고 또 라헬이 막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베냐민 그 녀석 보니까 요셉 때문에 얻었던 고통이 이제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오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니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대제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 희소식에 온 가문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의 그 사랑하는 장성한 아들 요셉을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이게 꿈이나 생신이야 꿈 같은 해우를 그는 끌어안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병든 아버지, 이 아버지에게 자식들을 축복기도 안수기도 받게 하려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안수기도를 마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절의 말씀을 야곱이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야곱은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인생의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어느 추운 겨울밤 영국의 사우스웨일즈의 언덕길을 갓난 아기를 안은 한 여인이 눈보라를 헤치며 올라갑니다. 길을 잃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결국 얼어 죽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보라가 그치고 행인이 그 길을 가다가 눈 속에 파묻혀 웅크리고 죽어있는 한 여인을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알몸입니다. 어디선가 애기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보니 이 여인이 끌어안고 있는데 아기는 살았다. 그리고 여인은 벌거벗었다.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은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그 어머니의 뜨거운 정으로 자기 옷 다 벗어서 아기에게 똘똘똘똘 덮어 말았던 겁니다. 아기는 양부모에게 입양이 됩니다. 자라면서 엄마가 어떤 사랑을 나에게 주었는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듣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내가 엄마로부터 이런 생명을 얻었다면 나 막 살아서는 안 되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이제 장년이 됐을 때 정치에 헌신을 합니다. 결국 어머니가 죽은 지 51년 되던 해에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그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저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의 세태를 보세요. 어린 딸 때려 죽이고는 시신을 그것도 모자라 유기시켜버리고 난했다는 겁니다. 26개월 된 어린 딸을 자기가 남자친구하고 여행 간다고
아기를 방 안에 넣어놓고는 문장구구는 일주일을 다녀와가지고 아기가 굶어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툭툭 퍼져나오는 이 세태에 여러분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의 어머니 그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모든 어머니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모든 어린아기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보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어머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머니들을 보내주신 것만도 이걸로 뛰어넘어서 이후에 때가 되매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왜요? 죄인이거든요. 아버지가 김씨면 아들은 그리고 그 후손들은 거부하고 싶어도 김씨인 것입니다. 길씨면 다 길씨예요.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 그 대표성을 가진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그 죄와 심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멸망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다 도말하셨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넘치는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이 녀석이 되바라져가지고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유산 미리 주세요 땡겨가지고는 가지고 거액을 털어서는 타국에가 장녀들과 장기들과 술판 먹고 마시고 저질 친구들과 함께 날마다 쾌락을 일삼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술친구, 쾌락친구 다 떨어지고 빈털터리가 되어 먹을 거 없습니다. 돼지치기로 들어가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며 허기를 채우는데 기근이 계속되니까 이것도 먹을 게 없어서 날마다 하는 일이 먹을 것 찾으러 돌아다니는 헐벗고 누더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르죠.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먹을 것이 풍성했는데 결단합니다. 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면목이 없으니 나 종되게 해달라고 빌리라. 종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는 그 누더기 옷을 입은 냄새나고 삐쩍 말라버린 이 아들을 얼싸안고는 이 아들은 생각했어요. 나는 종이면 좋게.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에요. 넘치도록 이 아들의 모든 과거에 누렸던 행복과 복과 삶을 완전하게 회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분을 믿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고 구하고 누리라. 그렇습니다. 믿고 구하고 넘치게 주심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많은 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녀가 잘한 것이 좀 없어도, 내세울 것 없어도, 부모 속 좀 썩여도 이 자녀가 뭔가를 아빠한테 요구를 할 때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낯짝 두껍게. 아, 돈 없는데 돈 좀 주세요.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좀 사주면 좋겠어요. 아, 옷 좀 사주세요. 그러면서 딱 입고 먹고 쓰면서 아, 신난다 이런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왜? 아, 이 녀석이 나를 믿는구나. 구하면 줄 줄 믿는구나. 그런 우리가 내 친밀함이 있구나. 이게 기분이 좋은 거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부모는 좋은 거죠. 해줄 수 있는 것이 기쁜 거죠. 내가 해주는구나. 해줄 수 있구나. 근데 반면에 예의는 굉장히 바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한테 뭘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야, 늘 비비 꼬면서 아빠 저기 저 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요청하며 부탁을 드리옵나이다. 아, 이렇게 버리면 답답합니다. 마치 옆집 아저씨한테 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과 같은, 이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게 아들인데, 이게 딸인데, 아, 왜 이럴까? 안타까운 거예요. 섭섭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81편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 좀 나한테 입을 넓게 열고 구해서 내가 주는 걸 좀 받고 축복의 제사장 국가로 세상을 복주는 그러한 민족이 좀 되기를 바란다는 건데,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입을 닫고 구하지 않고 맨날 그렇게 땅강아지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깝고 답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을 넓게 열고 구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업도 좀 크게 구해보시고, 꿈과 비전도 좀 크게 구해보시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좀 크게 구해보시고, 여러분 자녀의 앞날을 좀 크게 구해보시고, 인생을 위하여 좀 크게 구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도 하나님, 저 좀 차고 넘치게 주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되 좀 풍성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냥 쥐꼬리만큼 다 그냥 쥐어짜듯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전능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인정해드리면서 그에 맞게 크고 위대한 기도를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No limit, 한계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지난주일 3부 예배 이후에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분과 우리 장로님하고 차를 이제 마셨는데, 원래는 이 기도 순서에 예정이 없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억지로 그냥 거기다 그냥 끼워 넣었어요. 지난주 3부 예배 때.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제주도 통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제주도 유지 아버님 밑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때까지 제주도 살다가 대학교 올라와가지고 서울 올라와서
서울에서 또 자라고 사업하고 하다가 사업이 안 돼서 정리를 하고 지금 제주도 내려가서 농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신의 지금 모양새가 조금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몇 년째 올라오지를 않고 계세요. 그래서 아,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한번 좀 끌어당겨 봐야 되겠다. 전화를 드려가지고는 좀 오세요 해가지고는 거의 억지로 오시게 하고 기도를 그냥 끼워 넣어버렸습니다. 기도 좀 하십시오. 여기 장로님 아니십니까? 사람을 좀 살리려고. 그래서 억지로 했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 끝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제주도 제가 통인데 제주도에 내려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제주도에 살 때에 정말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똘똘하고 뭔가 좀 있어가지고 다 무트로 나간 아이들은 커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그래가지고는 뭐 대기업 들어가고 조그마한 사업도 하고 하면서 그때는 그래도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대기업 들어가 봤자 50대 중반이면 이제 나와야 되고 사업하는데 쉽나요? 망한 사람 많고 나중에 보니까 대부분 다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정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지지리 못하고 산수도 덧셈도 못하고 그게 그거죠? 그것도 못하고 하여튼 지금도 계산을 잘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무태도 못 나가요. 가봤자 소망이 넌 없다. 부모가 안 보내서 땅땡이나 조금 줘가지고는 거기서 그냥 귤농장하고 이것하고 그냥 겨우겨우 근근히 먹던 걔네들은 지금 부자가 다 되고 유지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제주도에 뭐 국제 학교도 들어가고 뭐 제주도 호텔 얼마나 많이 세워지고 중국인들이 그 땅을 막 사대고 막 땅값이 올라가고 오죽하면 효리도 거기서 여러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천정부지로 땅이 뛰니까 그 부모로부터 그때 받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땅인데 이게 벼락부자들이 된 거예요. 유지가 다 되고 목사님, 목사님, 이거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좀 뭐 머리 있다, 학벌 좋다, 내가 내세울 게 있다, 이거 방식대로 하면 된다, 세상의 방식 쫓아가고 알지 못합니다. 앞에 무엇이 있을지. 그냥 내 순서대로, 내 식대로 용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좀 연약해도 부족해도 공부 못했어도 내 인생에 특별한 것 없어도 여러분 그 사람 축복의 사람, 축복의 인물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야곱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이력의 특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으세요 하나님? 이 정도로 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넘치게 받은 것을 가지고 넘치게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주의 나라와 이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베풀음을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헌신함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차곡차곡 쌓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그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를 하겠다, 할 거다 했다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특별히 20, 30대 젊은이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우리가 무슨 꿈이 있느냐? 우리가 뭐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앞날이 있느냐? 다 깜깜한데 이거 통해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돈이라도 조금 벌어볼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마저 정부에서 박탈해가는 거냐? 이번 이 정부를 주로 지지한 층이 20, 30대가 제일 아닙니까? 나 괜히 도장 찍어줬다, 후회한다. 그러니까 이 놀래가지고는 이 정부에서 유야무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왜 없다고만 한탄할까? 아니 왜 꿈이 없다고만 바라볼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원리를 세워놓으셨는데 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리라고 하셨던 약속 중에 또 하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인 것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세상은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에 부스러기라도 더 넣을 수 있을까를 몸부림치면서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일에 나의 부스러기라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초에 어느 장로님 부부께서 식사 초대를 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인생 여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이걸 체험하신 분이더라고요. 사업을 접렸을 때 하셨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이 남자가 제일 좌절을 느끼는 것이 처갓집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됐어요. 처갓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진짜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니 인생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던 분이 남의 밑에 들어가서 다시 일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결단했어요. 다시 시작하리라.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죽으라고 낮밤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최선도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너는 내 오른팔이야 할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즈음에 우리 교회 그 당시에 선교위원장 되시는 분께서 도전을 주시더래요. 집사님, 이번에 나하고 같이 해외 단기 선교 2주 같이 갑시다. 지금 막 신앙이 불붙고 이 막 그러니까 결단을 했어요. 사장님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제가 해외 단기 선교 가라는데 2주를 주십시오. 뭔 소리냐고! 나 당신 없으면 나 불안해가지고 나 이거 회사 운영 못한다. 단기 선교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가겠다고 딱 통보해놓고는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2주 단기 선교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감사하게도 회사에 2주 동안 아무런 평안하더래요. 그때부터 단기 선교 다 나가고.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 단기 선교에서 이런 비전을 발견했고 이런 은혜를 경험했고 하는데 부인 권사님 한 번도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지 않았으니 이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같이 가야 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돈입니다. 부도도 맞았죠. 빚도 있죠. 도무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막 끌어가지고는 돈을 마련을 해서 그 비행기 표로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장모님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그리고는 함께 가서 은혜를 받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가셔서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돕고 격려하고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이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쭉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이후로 저희 가정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도 도저히 저희 경제적인 상황에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께서 외국 유학 다 보내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셨고 저 보세요. 지금 68세인데 제 친구들은 다 벌써 옛날에 다 은퇴해가지고 다 힘들게 힘들게 사는데 저는 지금 현역이고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저는 제일 바쁜 때가 되었습니다. 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구할 때 부모가 기쁨으로 주듯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구할 때 기쁨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여러분 나 혼자 누리려고가 아니에요.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주님께 헌신하면서 또한 부스러기라도 내가 먼저 나누고 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통로를 통하여 나에게 임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풍요롭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구하는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지 못하겠느냐? 너희의 인생에, 가정에, 너희의 평생에 내가 책임지지 못하겠느냐? 난 지금까지 인도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앞으로도 책임지고 공급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주님 약속 주셨습니다.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여 나 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찬양이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믿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부활의 하나 주신 누구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 고개
독생자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손으로 일하신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찬양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끈질기게 구하는 성도 많지 않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 하셨습니다. 자녀 입에 밥 들어가는 거 기뻐하는 부모처럼 우리 요청 들어주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구해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자는 것 아닙니다.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주님께 더 많이 헌신해달라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축복의 통로로 살고 영원한 상급을 쌓는 것, 이게 넘치게 주시는 목적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2018년 그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은혜를 넘치게 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치게 주시옵소서, 평화를 넘치게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비전과 꿈을 넘치게 주시옵소서, 가정의 행복을 넘치게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먼저 줄 줄 아는 자 되어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심령마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넘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유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과 유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찬송 반려도 하나님 앞에 찬송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 반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쌓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스러기 밖에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 중에 또한 일부를 나누어줌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